문화재청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 아집도 병풍을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. 김홍도 필 서원 아집도 병풍은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에 재창조에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여러 문인과 함께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 아집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.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에 성행한 무인들의 아회 문화를 대표하고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기념작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보물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